안녕하세요. 키드라 발업이 됐어요. 캐논. 그래서 못 넘어 들어오게 네. 캐논 먼저 소환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예, 크립을 보고 또 돌에 네. 대한 대처를 한 거죠. 자, 안 닿나요? 히드라의 사업까지 되고 미네랄에 붙어버리면 예, 사업까지 되고 미네랄에 붙어버리면은 지금은 깰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캐논이 없어졌습니다. 네.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승훈 선수. 여하튼 지금 자신이 응당 가져가야 되는 오른쪽 확장 기지를 네. 이미 적에게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서두르는 네,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오버로드 스피더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크 템플러가 그다지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열심히 뛰어봅니다만 계속 쫓아오고 있는 오버로드. 전수현 선수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네. 프로토스가 갖는 모든 변수를 다 생각을 해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훈 선수가 아직까지는 자원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 네. 이게 중요해요. 이승훈 선수가 분명히 폭발력 있는 한 번의 공격은, 한 번의 전투는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권수현 선수가 이쪽 지역에 해처리를 펴고 자원 채취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쪽 지역에 캐논이 지어지게끔 유도하고 이런 플레이, 물론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플레이이긴 합니다만, 네. 저렇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한쪽 지역에 전투의 대패에 확장을 내준다거나 경기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이 해처리만큼은 만약에 프로토스가 공격을 온다고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진에 있는 본진 건물과 본진 주위에 있는 해처리는 타격이 받지 않게끔 그렇게만 운영을 하고 계속 압박만 가해준 다음에 권수현 선수의 지금 그 경기 운영은 자신이 굳이 대규모의 공격을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90까지도 해처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메상에 보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권수현 선수가 저건 터지면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90까지. 지금 나갑니다. 지금 저 병력들 일단 저 병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승훈 선수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막 뚫어서 뭐 경기를 사실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가면서 넥서스 짓고 일단 저 지역,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서 힘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게 지금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자, 다크와 함께 싸우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 하이템플러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자, 밀어붙이고 있는 이승훈 선수. 굉장히 여기저기 살림을 펴고 있는 권수현 선수입니다. 자, 교전 뒤로 빠지고 있는 히드라. 네. 좁은 구역으로 상대방이 네. 예,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스톤부터 사용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네. 일단 히드라가 계속 마중을 나가는 거고. 오히려 페이스다마는. 아, 그래, 예, 잘 피했어요. 스톤도. 네, 지금 이 병력은 그냥 빠져서 지금 두 번째 확장 기지, 6시 반 지역의 확장을 그냥 지으면서 네. 네, 그쪽 지역을 좀 거점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대가 아주 빨리 사라졌습니다. 세 명 남았네요. 성큰야님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6시 반 지역 지금 확장 들어가고 있는데 네, 저 확장이 조금 늦습니다. 그냥 네. 출발하면서 일단 짓고 봤어야 했다고 봐요. 반대로 권수현 선수는 이 전투에서 히드라를 좀 잃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확장 지역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후에 이제 뭐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혹은 유닛이 다시 모였을 때는 예, 권수현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권수현 선수가 공격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죠. 예. 자, 센터 지역 쪽으로 가려지려고 있는 이승훈 선수의 지렛대입니다. 예. 병력들 저 양쪽으로 다 선수가 3 가스를 확보한 지는 꽤 됐는데 가스를 예. 많이 먹는 유닛, 즉 러커나 이런 유닛들을 많이 생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모았었던 겁니다, 가스를. 저 다수의 러커는 드랍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네, 한번 유인하면서 스톤을 뿌리고 있는 이승훈 선수. 이승훈 선수 견제가 시작됩니다만은. 자, 위쪽 하트 스커지. 데뷔를. 드랍이에요. 그런데. 탔어요. 네, 이걸. 지금 이 견제보다 중요한 건 드랍의 의도를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몰랐으면은 저 정도 규모의 러커 히드라가 본진에 드랍됐으면 이승훈 선수 무방이었으니까 못 막았어요. 지금 봤으니까 재빨리 대응을 해줘야죠. 네. 자, 대응이 캐논과 하이템프로 대기 중입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는 저 질러 두기가 네. 아주 잘해주고 있죠. 계속 뛰어다니기만 해도 여기, 예. 네, 계속 저렇게 이제 뛰어다니기만 하더라도 권수현 선수는 일단은 좀 신경이 쓰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확장기지 근처에다가 모두 다 하이템프로 배치를 해서 캐논과 함께 방어라인 한 번만 구축하게 되면 권수현 선수가 이 이후에 오는 드랍이 성공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잡혔어요. 네. 자, 드랍이나 데뷔가 사실 가고 있는 이승훈 선수. 예, 방금 전 들어왔었던 건 셔틀 견제는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간 겁니다. 드롤 잡던 못 잡았던. 예, 만약에 그 대규모의 러커와 히드라가 진짜 별다른 견제 없이, 그러니까 타이밍 딜레이 없이 그냥 타고 출발했으면은
이수호 선수 아마 본진은 날아갔을 것 같아요. 러커가 몇 마리였을까? 한 분의 가량이 되어 보였었거든요. 예. 자, 일단 떠나고 있습니다. 오버로드에 무언가 잔뜩 실초 출발시키고 있는 권수현 선수. 예,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늦은 감이 있어요. 예. 확실히 늦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찔러보기는 해야 됩니다. 예. 의도를 들켰기 때문에 가는 건 보여줘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운영 그 확장 싸움으로 몰고 가도 늦진 않아요. 권수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자원을 풍족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버로드 대규모 부대들은 2시를 경유해서 슬그머니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2시에서 대각선 내려오고 있는 오버로드들. 자,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찌를 데가 없어서. 예, 만약에 예. 이거 어이없이 당연히 가야 되는 타이밍이 시간이기는 맞는데 한 번의 공격은 가기는 해야 되는데 예 괜히 갔다가 만약에 어이없이 잡히면은 영로시의 멀티 하나는 그냥 날아갑니다. 이 권수현 선수. 근데 본진 지역 미네랄 쪽에 예, 드랍을 하는 것은 아까 캐논 두 개밖에 없었고 본진의 템플러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예, 권수현 선수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수호 선수가 확장을 세 군데를 지금 아무런 견제 없이 엄청나게 잘 돌리고 있단 말이죠. 자, 가는 건가요? 예, 권수현 선수는 상대방의 병력, 대규모의 병력 덩어리가 어디로 예. 움직였는지 눈으로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으니까요. 자, 이만큼 빠져나온 거 확인하지 예. 않았습니까? 방금 잡히면서. 성구 쿨론이 다수와 그 다음에 러커, 적절한 러커 배치로 예. 일단은 한 번의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병력이 보이면 나가야죠. 이거 나갈 게 아니죠, 예. 지금? 이거는 여기서 지키고요. 펑크 러커에 의존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들어가서 병력이 좀 빠져 있는 거 보고 오버로드가 병력을 보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들어가겠습니다. 오버로드가 하이템 플러가 아까 하나 정도는 본진에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죠. 그 하이템 플러를 곧 받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본진에 가까이 합쳐 세 개 나왔었고 몰려 있어요. 권수현 선수. 지금 심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이템 플러. 그냥 하이템 플러가 방금 전 생산돼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